프레스 할 때 어깨가 펌핑 된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봤거든요. 오늘 깨달아 왜 그랬는지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김웅서 선수님의 루틴을 따라갈 거고요. 사실은 그냥 옆에서 곁눈질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운동 하고 시간 나면 발 운동도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파워 리프팅 운동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디빌딩 식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몸풀기 식으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문제점이. 아, 그래요?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아, 힘 빼고. 동작을 그냥 우리 옆으로 나란히 있잖아요. 옆으로 나란히. 우리 막 운동한다고 팍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힘 빼고 옆으로 나란히. 툭 던지듯이 그냥. 툭 던지듯이. 툭 던지고 훅 내려오면 돼 그냥. 이거 잡지 말고요. 뭐 네거티브는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벌리고 내리고 벌리고 내리고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이걸로 쭉 끌어버려요. 쭉. 그렇지. 옆으로 쭉. 쭉. 아, 그러니까 몸은 힘을 빼고 어깨는 힘을 주는다는 느낌. 어깨를 일부러 힘 주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야 돼.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평소에 안 하던 거라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이제 몸 풀었으니까. 몸 바로 풀었어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덤벨 프레스로. 아, 좋습니다. 네. 됐어. 여섯, 일곱, 다섯, 셋. 네, 어깨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 다섯, 그렇지. 아, 여섯. 오. 이게 어깨를 안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때 보면 같이 움직이거든. 네.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지 말고 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확실히 어깨의 느낌이 잘 오는 거 같아요. 그냥 두 개가 움직이다가 한 개 움직여 그러면. 저는 그냥 들려고 생각하니까 머리 위로 들어야 돼. 이러니 그냥 온 힘을 다시 쓰는데 어깨만으로 든다는 느낌이 좀 나네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자, 얘는 밀면서 얘를 밑으로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와. 위에서 짜이는 느낌 그대로 잡고 와야 돼요. 잡고. 태닝을 좀 해야겠다. 몸은 좋은데 너무 하얗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미는데 보면은 이건데? 이 자리에서 이게 수축돼서 올라가야 돼요. 이것만. 전에는 이거까지 통으로 움직였어요. 어깨 축조가 통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최대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부분. 그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꿔야 돼. 그냥 들어서 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조여지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꽉 잡고 와, 날리지, 무게 날린다. 잡고 그대로 흥난다. 쭉. 오케이. 와. 아니, 이 차이가 진짜 크네요. 많이 크죠? 여기서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어깨가 많이 쓰이는 느낌이고 저는 진짜 그냥 그 전에 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무게를 못 들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얘기한 어깨의 힘인 거죠.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게 비효율적인데 네. 어깨 근육만을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좀 배제시키고 어깨 근육만 움직여야죠. 지금처럼. 근데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게 들려서 이제 힘이 준다라고 억지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움직이고 얘가 따라가는 거야. 얘가 당겨서 들리게끔. 그렇지. 하나 배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휴. 무게를 아까 몇 킬로 했죠? 40파운드. 그러면 이번에는 20으로. 20파운드. 오케이. 딱 벌린 상태요. 얘가 이렇게 수축해서 따라가야 돼. 그치? 오. 그냥 그 수축감을 그대로 잡고 와야 돼. 잡고. 그 풀지 말고. 느낌 잡고. 그 걸레 쥐어 짠 느낌을 잡아서 와야 돼. 잡아서. 그냥 내리려면 잡고. 까지. 두 개만 더. 하나. 하게 돼. 오케이. 오. 실질적으로 저기 어깨만 사용해서 하면은 많이 못 들어요. 진짜 많이 못 들겠어요. 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 들면 어깨 엄청 커져요. 아. 근육은. 근데 힘이 세진다고는 볼 순 없지만은. 와. 근육은 엄청 커져요. 이제 저 원래 프레스 할 때 네. 어깨가 펌핑 된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봤거든요. 오늘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깨달았어요. 근육이 움직인다 생각하니까 네. 확실히 지금 여기가 쫙 힘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걸 들어서 내가 힘이 들어가게끔 한 게 아니라 머리 생각을 얘가 수축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요. 그럼 아예 진짜 다른 운동이 되겠다. 완전 다른 운동이죠. 동작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를 쓰는지 여기를 쓰는지 여기를 쓰는지 다 다르니까 거울 봐봐요. 여기서 여기는 움직일 거야. 네. 이게 회전축이라 하잖아요. 네. 축이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까지 못 올라요. 이까지는 아 그러네. 그럼 지금 또 위로 들어요 자꾸. 아 옆으로 이거를 밑으로 쭉 뻗어봐요. 앞으로는 아래에서 쭉 뻗어봐요. 거기서 그 제일 멀리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까지 올라. 아. 응, 이렇게. 응. 오. 그럼 이거 안 움직이잖아, 네. 일단. 힘 빼고. 응. 아까 내가 얘기한 이거 있죠? 네. 이번에 여기서 이뤄줘야 돼. 네. 이게 짧아지고 늘어나고, 짧아지고 늘어나고. 응.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네. 저한테 무거운 것 같아.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내가 봤을 때 무거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딱 움직일 때 보면 네. 이게 이 전체 어깨 축지 움직이거든. 이게 네. 아니고 이거 밑으로 눌렀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아, 딱 여기만. 응. 여기만 네. 움직이고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맞아요. 응, 이렇게 많이 들러가지고 누르는지. 이렇게 많이 들러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그 자리에서. 아예 다르다 진짜로. 응. 우리가 편한 자세는 딱 이거. 네, 여기서 팔꿈치만 딱 돌려. 이쪽 다 걸리거든. 아. 네, 다 걸리잖아. 네. 네, 그 상태에서 옆으로. 끝까지. 아까 그리듬, 네,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준비를 해야 돼. 받을 준비. 네. 또 많이 든다. 생각보다 그 덤벨을 거의 부딪힐 정도 내려봐요. 네. 그렇지. 부딪힐 정도. 자, 왼손으로. 이쪽에. 이쪽에 덤벨. 힘 빼고, 네. 많이 들라지 말고, 깔딱깔딱거리. 3cm만 딱 움직여야 되니까. 그치. 오케이. 아, 이게 어깨 후면이 좋아지면, 아, 방금처럼 이렇게 딱 해봐요. 이게 이 높이가 이까지 올라온다니까. 오, 진짜 많이 올라왔다. 또 뒤로 깊숙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가 좋으면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깨가 볼록하게. 네. 좋아.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랬었구나. 그러면은 무게를 날린다는 말이 저는 그냥 제가 빨리 운동을 한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데미지가 근육에 데미지가 가야 되는데 갔다가 끊어졌다 갔다 끊어졌다 하면 누적 데미지 없다. 버티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궤적만 따라가면 돼요. 이쪽에 와 버티면 안 된다. 네. 진짜 엄청 아파요. 버티면 안 돼. 오히려 버티면 네. 이 더 찌그러진다 해야 되나? 그 정렬이 정확하게 이 지금 5파운드가 제 어깨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뭔가 딱 걸려있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이제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끊기고